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만 9,100원에서 8,800원 구간에서는 다시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모펀드와 투신에서 지속적인 매집이 포착되고 있는 점이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이동우, 윤효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FOMC 이후 산타랠리 기대감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반등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반등 분위기는 지속될 듯한데요. 최근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다음 주 초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긴 한데요.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훨씬 더 커졌고요. 예상대로 시장 주도주가 반도체가 이제 확정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 대장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랜 박스권과 연중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시장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랠리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비둘기파적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동시 만기를 이 정도면 잘 넘어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으로 만기를 염두에 두고 들어온 단기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양도세 관련 기대치는 사실상 소멸 구간이고 금리 인하폭 부분으로 이제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처에서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으나 그간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증시는 연초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만큼 그동안 금리 상승 민감 피해주였던 바이오, 인터넷 등 성장주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 집중하심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올해도 보름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계좌의 반전을 이끌어줄 마지막 비장의 카드 공개해 주셔야겠죠. 자,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는 뭘까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이동우 대표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윤효은 대표는 OLED를 준비하셨는데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서로 준비한 업종에 대한 평가 좀 해볼까요? 일단 OLED 저도 네. 좋게 보였는데요. 뭐 아무래도 애플 비전 프로가 XR과 VR 기능을 이제 가지고 아마 내년 1월에서 3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OLED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OLED는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는 앞으로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파생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집중하심이 좋고 그중에서도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동우 대표님 가져오신 종목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보니까 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지붕 뚫고 하이킥. 이게 추억의 시트콤들 등장인 것 같은데 자 먼저 온디바이스 AI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준비하셨는데 웬만해선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의미인가 봐요. 네, 뭐 짧게 얘기 드리면 네. 대세는 대세다. 대세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챗GPT가 쏘아올렸고요. 그리고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를 잇는 반도체 연결고리가 내년 1월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더욱 더 구체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챗GPT는 이제 수익 모델을 확인하는 구간, 그리고 HBM은 본격적인 수익성 증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는 성장성에 주목하는 시기가 될 듯한데요. 이미 미국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빅테크가 차지하기 시작을 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격인 종목들이 오랜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점에서는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견인하게 되고 대세 중에 대세가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올해 서버와 클라우드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면서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성장성과 기대감이 가장 큰 온디바이스 AI가 그 바통을 충분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효은 대표님 OLED도 역시 시원한 상승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중국 차이나스타와 BOE에서 OLED 투자 발표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수익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제로 BOE는 11조를 투자해서 8.6세대 OLED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충남 아산에 공장을 좀 짓고 있는 투자액 4조의 3배에 달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중국 1, 2위 업체들이 OLED에 사활을 걸면서 국내 장비 기업들 사이에서 내년 이후에 공급 계약을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내년에 애플의 OLED 태블릿 출시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대덕전자, 가온칩스, 리노공업,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선익시스템, 미래컴퍼니입니다.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인쇄회로기판 업체인 대덕전자입니다. 네. 뭐 AI나 데이터센터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플립칩 BGA라고 하는데요. 이 첨단화가 되는 반면에 공급은 좀 부족해진 상태고 전 세계에서 제조업체가 10여 개밖에 좀 안 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제 신규 설비 투자가 늘었고 삼성전자나 SK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2만 원부터 이제 천천히 반등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업체인 가온칩스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온디바이스 AI를 향후 먹거리로 지금 삼은 상태이고 핵심인 NPU가 탑재된 갤럭시 북 4와 그리고 갤럭시 S24에도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3만 8천 원대 추천을 드린 후에 45% 큰 수익을 좀 드렸었는데 현재는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차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사상 최고가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제 포인트를 잡을 텐데요. 리노공업입니다.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온디바이스 AI용 매출 증가세가 확인이 되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리노공업을 사야 되는 이유는 압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독보적으로는 유보 비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재무 상환 능력이 좀 있고요. 제조업체로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10%에서 20% 정도라면 대단한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리노공업은 평균 40%대 영업이익률을 5년 이상 기록하고 있어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조금 더 주가 상승률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지금 11월에 15만 원대 주가에서 강세를 지금 이어가다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를 한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으로 19만 5천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서는 재차 공략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4만 원, 그리고 향후에는 30만 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덕산네오룩스입니다. 삼성 및 중국향 OLED 소재 장비 기업으로 OLED 관련주 중에서 탑픽으로 추천드립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장기 실적 가시성이 좀 높아지는 흐름으로 내년 아이패드 수요가 더해지면서 4분기 실적도 좀 기대되고 실적 성장 사이클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도 보유하시면 좋은 기업이고요. 최근 차트 흐름상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단에서 반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격적으로는 4만 2천 원대 지지라인 잡으시고 1차 5만 1천 원대 돌파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익시스템입니다. 중국 BOE의 8세대 OLED 그 11조 원 투자 관련 예상 수혜 업종인데요. 최근 긴 하락 터널을 지나고 단기 골든 크로스 구간으로 1차 2만 5천 원대 지지라인을 잡고 목표가 3만 3천 원 돌파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래컴퍼니인데요. 미래컴퍼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수술용 로봇 및 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차이나스타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요. 특이점으로는 기관에서 20거래일 이상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차트 흐름상 21선 지지 라인 잡으시고 1차 4만 5천 원대 돌파 흐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성공 투자를 위한 코너스탑 궁금하시죠? 저는 펀더멘탈과 저점 공략을 강조 또 강조 드리는데 오늘도 펀더멘탈 탄탄하고 저점에서 상승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멋진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기업은요, 6위 자외선 차단 원료 제조 기업입니다. 이 원료를 국산화에 성공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그만큼 글로벌 자외선 차단 원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무엇보다 펀더멘탈이 아주 탄탄한데요. 세계 1, 2위 글로벌 탑티어 자외선 차단 원료 파트너사인 독일 A사와 네덜란드 DSM사를 파트너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DSM과는 5년간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탄탄한 거래처를 확보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 A사에는 공급을 위한 1공장을 가동을 시작했고요. 수요 대응을 위해서 2공장 증설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현재보다 캐파가 4배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사업 성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실적이 성장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 매출은 90억이었다면 작년은 322억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무려 90%에 이르는데요. 또한 영업이익은 2020년에 3억이었다면 2022년에는 45억으로 262%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63억인데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한 상태니까 굉장히 영업을 잘한 거겠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고점 대비 65%가량 낙폭 메리트 보유 구간에 와 있고요.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오은봉 이후 상승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면에서도 조정이 일단락 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드리면 매수가는 33,000원 전후 매수 물이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길게 4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탄탄한 펀더멘탈은 물론 가격 메리트까지 지닌 이 종목이 궁금한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사기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보너스 같은 수익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화이팅!